현장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그것이 진정한 민주국가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런데 할 수 있을까요? 할 수 있다.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계획은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모두 할 수 있습니다. 첫째, 우리 정당에 국회의원이 한 사람도 없다면 계속 언론으로부터도 사회로부터도 외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을 최대한 영입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.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과 없는 정당은 하늘 땅 차이로 다릅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가장 가깝게 모실 수 있는 국회의원이 누구냐? 타격기에 남아준 국회의원은 누구냐? 제가 선거법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 이름 아시죠?
심지어는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원하신 게 무엇이었겠습니까? 우리의 승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승박 아닙니까?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 쓰겠습니다. 여러분, 끝까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작전은 실패합니다. 끝까지 뭉치지 않으면 이 작전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. 하나가 되어주시겠습니까?